아, 실루엣이 네, 정답이 맞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왔어요? 누구예요? 아실 것 같아요? 누구? 킹 중의 킹, 스타 중의 스타, 스타 킹. 제가 아는 스타 킹의 스타는 강호동 씨밖에 없거든요. 네. 비슷한데. 스타 중의 스타, 킹 중의 킹, 스타 킹. 진짜 강호동 씨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그렇죠. 호동 씨, 호동 나오려면 나오시죠. 근데 잠깐만. 너무 알 것 같아. 정말 다 줬네, 다 줬어. 신도. 동글동동 신도. 신도 씨 나머지 멤버는 어디 계세요? 쏘리 쏘리 해봐요 지금 쏘리 쏘리. 맞잖아. 여러분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신도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진짜 신도. 아니. 아니. 신도. 100% 신동이다. 예. 빅캉. 장난 아니죠? 저거는 네. 신동입니다. 저 정도의 춤 실력이면 빼놔도 될 것 같은데. 신주구나. 정말 여러분들은 그림자로 오셨잖아요. 네. 전 옆에서 봤는데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스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타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누구야?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뭐 프로그램 스타킹이라고 하면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으신 분들만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혹시 어떤 재능으로 출연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저는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 노래. 신동용은 아니네요. 아닌 것 같아요. 노래 어떤 노래예요? 뭐 트로트나 뭐 이런 걸 하셨나요? 아니면은 정말 노래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야? 신동 씨 아닌가 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래로 여러 번 출연하셨을 때 얼마나 화제가 됐어요? 고3 때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고3 때 제가 출연을 해서 네. 그때 당시에 방청객분들, 스텝 제작진분들께서 기립박수까지 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립박수까지? 기립박수를 받은 스타킹의 스타 주인공 누가 있을까요? 근데 워낙 많았어. 스타킹은 진짜 스타킹 출신 연예인들도 너무 많아. 그때 당시 독일에서 연락이 와서 공부 좀 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도 가게 되고 또 제 이야기를 영화사에서 약간 좁혀지는데? 저의 이야기를 영화까지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아니 너무 한 분이다. 너무 영화까지 만들... 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기다려보자고. 영화까지요? 근데 뒤에 계신 주부님들이 계속 맞아 맞아 저 맞아 보나 말아야 계속 뒤에는 지금 콘서트 현장이에요. 지금 지금 콘서트 현장 같아요. 생각도 나올 것 같아요.